go, go. I'm ready, Papa. The Funk Soul Brother, right about now. The Funk Soul Brother, check it out now. The Funk Soul Brother, right about now. The Funk Soul Brother, check it out now. The Funk Soul Brother, right about now. The Funk Soul Brother, check it out now. The Funk Soul Brother, right about now. The Funk Soul Brother. 아, 저는 윤동환이고요. 지금 6학년 때 햇반이고요. 아, 무슨 말 해야 되지? 오늘 자리 정말 즐거운 것 같아요. 뭐라고 해야 되지? 찬양 아닌가? 좀 어떻게 되시는데요? 야, 이거 뭐고? 안녕하세요. 저는 윤동환 양유진이요. 저 기억 못할 텐데. 돌려주세요. 화면 돌려주세요. 축하해주세요. 야, 이거. 손 내려봐봐. 내가 해줄게. 내가. 기본은 내가 해줄게. 하나, 둘, 셋. 가나, 이리 와봐. 어? 이리 와봐. 야, 지금 편집 돌려. 말하라고. 얼굴 큰 사람이 딱 내려야지. 괜찮아. 얼굴 큰 사람이야. 시간이 좀 지나니까 이제 누구지? 카메라, 카메라. 카메라. 오늘 KBS. 야, 불 들어왔다, 불 들어왔다. 모자이크 처리해 준대. 손 내려. 모자이크 처리해 줄게. 어디 가? 야, 오는 거는 마무리하던데. 걔들 라인. 빨간 불 들어온 거 상당히 특이한 경험인 걸. 갑이. 아, 찍으라고. 야, 찍으라고. 여기 너무 열띠게 자, 순서대로 빨리 뛰라. 진짜 찍어 이거. 나가네. 왜 뛰 봐라. 야, 진짜 다 빼야 될 거야? 어. 야, 그냥 빨리 안 되잖아. 상화, 나 출발 늦은 팀이냐? 좋아요, 좋아요. 아까지 잘하대. 아, 알았어.
하나 둘 셋 뛰어. 야 이놈이 너무 좋아하다. 자 하나 둘 셋 지디 뭐 둘중 다 다가서고 나서 서로 응시하면서 야 카메라 봐 카메라를 꼭 싸우는 거 같다. 어? 야 이거 좀 아 아무리 그래도 이 가만히 있으라고? 다정 표들 못 찍나? 다정한 거죠. 보라 예예 예. 우리 과거네. 자, 실 뛰라. 형들아, 뛰라. 내 카메라에서 스쳐 지나가, 스쳐 지나가, 그냥. 아, 고 안주님이면 그분이다. 1회 때부터 대상했던 형이 고 뭐거든. 그럼 3년이니까 우리 다음이니까. 그분이 그 우리. 경감동 너무 쑥스러웠다. 아직 이거야지. 우와 틀리다 이거. 빨리 뛰어. 반대가 지나니까 꼬치가 틀려지네. 전부 다 가죽 그다음부터 플러스 팩트 나오면서 다 가죽 쫙 깔리고 경균 아빠 그 정리하고 있나? 나 아무래도 안 할래. 왜? 고환이 나 동환이한테 맞춰줄 거야. 누구 동환? 윤동환 얘기가? 야다! 윤동환! 안 돼! 한번 보이죠? 아 뭔데? 그 IMF에 주범 안 돼. 아 목소리만 들어가면 안 될까? 자 고! 아 별거 아니고 동환이가 저기 그 양모 유진장이라고 있거든? 어이야 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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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뭘 알아? 내용을 아는 거야? 아니면 사람을 안다고? 사람을 안다고? 그 6학년 때 같은 반이었잖아. 근데 동환이가 되게 좋아했었어 양유진이를.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지난번에 서울에 만나기 전에 추석 때 동환이랑 나랑 만나가지고 그 얘기를 했었어. 얼마 전에? 작년 추석이지. 그러니까 10월달인가? 야 좀 어떻게 했는데 어이 막 서울에 모이면은 꼭 나가야지. 그랬더니 너 누구 보려고 갔는 거지 막 그랬지. 그랬는데 어 아니나 다를까 진짜 양유진이가 나온 거야. 그래가지고 통화를 딱 했더니 그 얘기는 나중에 2편에 나중에 2부에 해줄게. 2편 와. 빨리
무슨 어? 웹툰 스토리가 있어? 어, 웹툰 스토리는 뭐 없고 뭐 그냥 어, 잘 되고 이제 괜찮네. 야, 동아 옛날에 유진을 좋아했었다. 어. 아니 근데 우리 그날 근데 당일에도 당일에 되게 아니 그 사진 보니까 되게 같이 붙어 있더라. 어이야. 결혼 안 했나? 동환이가 양유진 옆에 찾아가서 앉았다니까. 그러니까 되게 붙어 있더라니까. 2차 때. 어, 2차 때 2차 모임 때. 어, 2차 모임 때 우리 앞에서 오는데 그렇게 차. 양유진이 누가? 몰라 제가. 그리고 유진이가 그때 처음 나와가지고 걔 주소 같은 걸 안 물어봤어. 걔가 또 명함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나도 걔가 걔 연락처 못 받았다. 나중에 동환이한테 전화를 했잖아. 동환아 유진이 연락처 아니야 했더니 안다 그러더라고. 딱 특별히 받은 거야 유진이 것만. 기억 다 들으니까. 양 FD다 FD. 자기 집 맞아 딱 챙기잖아. 뭐지? 수성이 뭐하노? 몰라 수성이는 연락을 하려고 그래도. 수성이? 김수성. 그 남천탕. 저 있다며. 남천탕? 남천탕. 누가 날 때렸다 모르겠다. 여기 있잖아 여기. 사진 보면 알 거라는데. 어 갖고 와서 보여줬는데. 여기 있었지? 여기 있네 여기. 어 여기 있네. 지만이 여기. 무명의 그 새로물. 정말 무명의. 오랜만에 학교 오니까 어땠나? 추억에 잦아요. 형근이는 학교 오고 오니까 어땠나? 나 지난번에 왔었거든. 아 진짜 나 나도 저기 저 외국에 나가 있었잖아. 미국에 있었잖아. 그래가지고 어디신데? 뉴욕에 있었거든. 그래가지고 온 지 한 4개월? 5개월 됐나? 왔나? 어, 와가지고 영어로 내가. 영어로 가 영어로 인터뷰. 네, 영어로 인터뷰 인터뷰 한번 해봐. 내 영어를 했었어야지 뭐. 좋아했던 애가 있긴 있었는데 그 이름 생각이 안 나가지고 지금 참. 그러면 외모의 특징과 몇 학년 때 몇 반이었고 그거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6학년 때 말고 나 2학년 때 좀 조수했었기 때문에. 2학년 때면 광남이 아니잖아. 남천 때. 남천이구나. 남천 때였나? 2학년 때 그러면 재미가 없잖아. 남천에 뭐 온 사람 근데 광남까지 왔나? 광남까지 내 기억에 왔었지 싶어. 그럼 얘기도 되겠다. 왔었지 싶은데 이제 걔가 성은박이요 이름은 모르겠고. 혹시 준애 아니야? 박준애? 아니 박준애 난 전혀 기억이 없기 때문에. 뭔 니는 아까 다 기억 못하더만 뭐. 너무 웃기다 인터뷰. 나 아까 짧게 했다. 어쨌든 저 2학년 때 나의 첫사랑이 있었는데 지금 편집 기억을 못하겠다. 감독 편집 정보통이네 여기 알고 보니까. 정보통이 알고. 자 석주가 누굴? 그 내가 알기로는 6학년 때 양유진이랑 이희진이 짝이었거든. 짝이었는데 그 석주가 이희진이를 좀 좋아했지. 이희진이가 막 삼익 일동 저쪽 그러니까 들어가는데 저쪽에 저쪽으로 들어가고 석주는 이쪽으로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우리 집에서 딱 그 빌라 살았으니까 거기서 딱 보면은 그 집 들어가는 데가 보이거든. 이희진 지나가면 위에서 이희진 그러고 싹 도망가서 숨어가 있고 야 어떻게 됐냐 봐라 그러고 내 쫓아가서 맞고 동환이랑 막 저 인간도 있었어. 그런 일이 있었지요. 근데 석주는 그 알럼스쿨 그 보니까 리스트에 안 나오대. 안 들어와 본 모양이더라고. 이희진이는 그 명단은 이렇게 올라가 있더라고. 아마 이희진이 보면은 뭐라 그럴까? 끝까지 지키려면 조심해야 된다. 좋아? 좋아? 천천히
아들 내려가야지. 아들 내려가야지. 국민학교 때 당신 있잖아. 과학대학교 주민의 혈액이 없어. 상원이랑 나 이쪽에서 까마귀 하고 있을 때 간다. 자, 연극할 때 어이야 어이야 대통령 못해서 대통령 못해서 어쩜 좋아 어쩜 좋아. 동경이 기억한다니까. 은쟁이가 국민학교 때 유일하게 좋아했던 남자가 박병준이었대. 아니 박병준. 아니 내가 나중에 그 병준이가 사실 그 조용해봐. 내가 국민학교 때 단 한 명의 남자를 좋아했었다고 얘기를 할 수 있다면 그건 박병준이라고 좋아했다는 게 아니라 서울로 가겠다는 이야기는 들은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유가 왜냐면 아니 조용히 해봐 조용히. 그게 그 남자야? 내가 2학년 때 관심 없어. 당신이 그냥 박병준이 좋아했었다 거기서 끝이야. 이유 없어. 됐어. 아무도 관심 없어. 편집할 거야 이야기 놔둬. 아니 아무도 관심 없어. 이야기 냅둬. 냅둬. 어차피 편집할 거야. 5 4 3 2 1 내가 이 형 때 걔랑 같은 반이었어. 근데 걔가 우리 반 반장이었거든. 그러면 한잔 하자 우리. 별 관심도 없는 얘기. 우리 반 반장에서 어렸을 때 그 반장이다 이런 거 있잖아. 와 반장이다. 근데 걔는 형집 다시 만난 거야. 5학년 네가 반장이었어? 올챙이. 2학년 때 박병준. 어 우리 반 반장이었어 남중고등학교에서. 아 술 안 먹는다 그랬지. 6학년 때 다시 만난 거야. 그래서 난 어 반장이다. 내가 예용이한테 얘기했지만 박병준 그 반장이었던 애가 딱 나타나 걔가 정규회장 될 줄 알았어. 근데 박병준은 꼬리 딱 내리고 김예용이 부회장을 딱 몰라서 정규회장이 누구였지 저기 신정민 김정민하고 신정민하고 정민 전진환이가 전진환이 걔가 부회장 아니었니? 남자였다. 1학기가 신정민이고 2학기가 전진아인가. 못 나갔지 안 나갔냐? 못 나. 그러니까 이게 지역 예선에서 떨어진 거 아니야. 그지? 그래. 그러니까 지역 예선 떨어졌으니까. 그렇지. 그걸 봉사위원 연락을 주고 왔잖아. 거짓말은 죽이지 그랬어. 거짓말은 제일 싫어하는 분. 나는 그런데 아니 뭐 자기 뭐 돈이 뭐. 내가 배고 알고 싶어. 그냥 얘기. 지금 뭐 했다. 멍 했다. 어. 아 여기서 그. 뭐. 아니. 빠지고 치고 멍. 멍. 11이지. 아 11 됐지. 그러면 다시 한.
없어. 이거 부남이 봐야 된다. 야, 창원아, 부남이가 옛날에
너 진짜 좋아했는데 나 좋아했는 줄 아냐? 안 돼, 이 얘기하면 안 된다. 왜? 말해 말해. 니가 이제 들어. 들어? 연경이? 아니 들어 그랬는데 이래. 있잖아. 야, 너 뭐 들어? 아니야 이래. 야 수선아 누구 좋아했다고? 유진이 좋아했다고? 야 잠깐만 눈 가리고 있어. 야 아닌데. 강비야. 오. 얘가 수선이가 누굴 좋아했대. 양손 들어. 잠깐만 유진이 너야 연락해줄게. 한 거니까 안 믿어. 지가 극구 무인할 것 같아서 내가 믿어. 얘기를 하는데. 믿어. 야 우리 증인, 아 증인 증인. 한 거니까 왕 때 무관. 6학년 때, 6학년 때 대빠이 친했거든. 근데 자기 반에 신정민이가 있었는데 왕 때 우관이었어. 좋아한대. 근데 신정민이 화장실을 그쪽에 안 가고 우리 쪽에 왔는 거야. 문 열어줬다니까. 뭐 할 때? 그거 할 때. 솔직히 말해서 우리 남자가 참 못됐다고 할 수도 있지만 우리 그 거기 쪽으로 해가지고 물 받는데 그쪽으로 해가지고 많이 받거든. 우리 오반이기 때문에. 집에 가. 한글이 너 정민이 좋아했지? 야 거짓말 아니잖아. 뭐라고 얘기해. 우리 왕따 같은 반이었고. 그렇지. 정민이 화장실에서. 네가 좋아한다고 나한테 얘기했었잖아. 화장실에서. 그럼 그래서 난 화장실에서 역사를 만들어줬어. 화장실에서 네가 해준다. 아니 물은 내가 안 늘어졌지. 누가 했는데? 나는 도저히 책임. 누가 있는 소린가요? 누가 했는데? 자비를 들어야 돼. 우리 잘 놀았어. 얘가 학원 다닐 때 우리 학원에서 가장 이뻤던 별명이 왕조연이라는 애가 있었어. 걔를 내가 꼬셔버렸거든 내가. 그렇게. 그럼 오만 남자들이 얘를 다 싫어했어. 질투에 그 표적이 된 거야. 근데 또 모든 여자들은 또 얘를 또 좋아했어. 완전히 연문의 왕이었지. 유광민 잘했다. 마이크 잘 되세요. 기분 좋다. 수성이가 그것이 알고 싶다. 자 유광민 씨. 야 유문의면 고려해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또 이렇게. 이거 음성 변조했지. 음성 변조. 음성 변조 할게. 한 말씀 부탁. 수성이가 니를 좋아했다고 너 생각하고. 분명 때려잡는 거 몰랐습니까? 자 저는 좋죠. 그런 쪽으로 늦으면은 지금도 제가 마음을 받아줄 수 있어요. 오! 지금도 마음을 받아줄 수 있다. 지금도 뭔데 이거? 원하기 전에 원하기. 야 목소리도 목소리도 해야지. 강민아 뛰어. 뛰어 지나가. 내 혼자. 뛰어 지나가. 예. 자 한번 잠깐만. 잠깐만 여기서 봐. 레디 레디 액션 레디 액션. 뭐야? 아 빨리 레디 액션 액션. 자 레디 자 강민이부터 출발 출발. 야! 강민아 빨리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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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야! 야! 뭐야 지금? 담배도 담배. 치킨 야 아저씨 노래. 자장가 불러 제가. 사랑은 아무나 하나 사랑은 아무나 하나 사랑이라도 마주쳐야지. 맞아 여기 있다. 그거 자기 장난 받았어. 아 이게 안 돼요. 아 세화가 한다고? 집에 들어가 이제 고마워. 누가 귀태는 받아줄게. 지사계 세화
언제부터 신랑 말 듣고 살았어? 지난번에는 가자, 이쪽으로. 지난번에는 도훈이 거보고 다 버리고 스키 탄다고 정신없더만. 아 그럼 가는 거. 야 상원아 지사계 달주 이런 식으로 나오면 곤란하지 충원이라 곤란하지 뭐 여자 있다고 달주 도망가고 지사다 아 근데 저 새끼 어디 갔냐 차 안에 있대 없어 여기 아 여기 바로 차 안에 차 안에 있대 나도 진짜 많아 있다 자고 있다 지금 달주 참 차 안에 그 유 모르겠다 여기 안으로 들어가 놀고 있어 아니 그 얘기했다고 우리 아버지가 없었니? 네가 데리고 올 능력만 되면 내가 좋겠다 찍고 있나 계속 내 아들 같지 네 아들 좋아하네 내 뽀뽀 안 만나 야 새 쉬이 애기가 깬다 애기 깬다 놀라서 깬다 저 사진 찍으면 안 악마가 옆에 있는 이거는 꼭 싫어야 돼 오마이갓트 오마이갓트 야 오늘 세아 또 도훈이 데리고 와가지고 완전히 이렇게